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이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종민 소장의 종목은요, 네이버와 카카오, 루닛, 레이크 머트리얼즈, 남선 알미늄 이렇게 5가지 더 가져오셨고, 이성웅 차장의 픽은 파인엠텍과 대성아인텍, 이삭 엔지니어링, 비올, LS 마린 솔루션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자분들은 이 종목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들 10가지를 더 가지고 오셨습니다. 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으실 겁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도 있으실 거고요. 그런 종목에 전략을 알려주세요.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도 좋고요. 관심이 생기신 종목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 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또 릴레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6번째 종목입니다. 네, 그 소란스러운 네이버고요. 이 네이버의 경우에는 뭐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 포털 사이트 관련된 네이버 운영 업체인데 다양한 종속회사를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미국 금리 인하에 따른 기술주 상승에 따른 기대감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주요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네이버 웹툰에 대해서도 일본 거래액 사상 최대를 좀 기록을 했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 올해도 늘었고 재작년보다도 늘었던 시점을 봤을 때 내년에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뭐 네이버 웹툰에 대해서 뭐 나스닥 얘기는 이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일단 접어두고 지금은 미국 금리 인하에 따른 기대감을 계속 좀 반영이 되면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충분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유효합니다. 근데 다만 여기에서 뭐 거치식으로 통해서 뭐 중장기적 관점을 진행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밴드 구간을 정하셔가지고 박스권 매매를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동사의 경우에 모멘텀이 좀 상당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도 있을 수도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하이퍼클러바 X 그리고 AI 쪽에서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게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된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외국과 기관의 순매세가 들어왔는데 24만 원만 위상만 좀 안착을 해서 잘 갈 경우에는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기대는 있다. 그렇지만 조정받았을 때는 매수를 해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내년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알려주셨고 자, 이번에 이성웅 차장님의 6번째 종목입니다. 파인엠텍을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우선 파인엠텍의 매출 대부분 이제 내장 힌지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폴더블 폰에 대한 이 판매, 뭐 전반 기업들의 어떤 생산 이런 부분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앞서서 이제 LG이노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3분기 때 예상보다 좀 폴더블 폰 이 판매가 좀 낮게 나와주면서 이 파인엠텍 3분기 영업이익도 작년 대비 23%까지 좀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8월부터 거의 지금 6개월 동안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만큼 이제 뭐 스마트폰 부품주 중에서도 이제 폴더폰에 대한 이 종목들이 앞서서 좀 나가줘야 이 통신기기나 여러 가지 이 그 휴대폰 관련주들의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런 부분이 좀 계속 제한적으로 좀 가고 있는 구조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뭐 파인엠텍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아직까지 내장인지에 의한 폴더폰에 대한 이 매크로 지표가 뭐 중요하지만 지금 많이 바꾸고 있죠. 특히 이제 외장인지 사업 쪽에서도 진출하는 부분이고 또 이제 2차 전지 이 모델 하우스 에 대한 그 신사업에 대한 뭐 진출 부분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가시화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도 예측을 좀 많이 좀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에서 매수 관점을 한번 유지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어떤 기기들도 이 폴더블 도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기대할 만한 요소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인엠텍까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다음 종목이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를 주셨는데 유튜브에서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장투미주님이 카카오 추천이 진심이신 건가요? 라는 이야기. 레몬트리님은 카카오 에휴 라고 한숨을 쉬었는데 자,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11월부터 카카오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들을 많이 냅니다. 많이 네. 내고 있는데 그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현재 만약에 이제 매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상승은 좀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까지만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동사의 경우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사법적인 리스크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게 포인트긴 한데 하반기 때 그 이번에 굉장히 좀 11월 때부터 이슈가 나왔던 게 비상경영 체제에 따른 그 윤리경영을 좀 강조를 했거든요. 네. 결국은 이 동사에 대해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경영쇄신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오히려 되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일부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사실상 이거는 좀 그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1년에서 2년 정도 조정받은 종목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일부 대표이사가 교체가 되든 아니면은 경영적인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다시 바뀔 수 있는 것을 투자 포인트 관점으로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카카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사법 리스크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투자 관점으로는 적은 비중으로 분할 매매 관점으로 계속 좀 모아도 되는 것이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나쁘게 보실 건 아닐 것 같고 만약에 이러한 모든 리스크들이 다 마무리가 된다 한다면 카카오에 대해서는 이제는 앞으로 노력만 남아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셔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11월 때부터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경영 쇄신을 위해서 지난주에 뭐 대표를 교체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죠.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의 다음 종목입니다. 대성 하이텍 말씀을 좀 드려 하겠는데 대성 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이 정밀 기계 부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반도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 쪽에서 특히 이제 이 IT를 중심으로 한 이 기계 쪽에서의 부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좀 많이 받는데요. 우선 뭐 대성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 이제 반도체에 대한 투자 업황이 안 좋아지면서 뭐 실적인 어떤 신규 수준을 좀 감소했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작년 말에 이 신규 수준만 본다고 하더라도 190억대였던 게 지금 3분기 때는 지금 27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바닥 기대감을 그대로 이 대성 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이 신규 수주로 지금 나타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스위스턴 이 자동 선반과 이 정밀 부품 쪽에서의 중심으로 그러니까 본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신규 수주가 쌓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실적에 대한 흑자 랠리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리고 이제 상반기 때 적자였고 3분기 때 흑자를 전환한 걸 봤을 때는 이제는 이제 반등 타이밍이 실적으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나와야 되는데 주가 생각보다 잘 안 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이 대성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그전 어떤 기존 공작기계에 집중됐던 사업 부분을 신규 수요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확대하는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성하이텍 좀 매수 관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성 하이텍까지 종목 소개를 해주셨고요. 다음 반종민 소장님의 종목에 대한 질문이 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루닛 준비하셨잖아요. 이 레몬트리님이, 장투미즈님이네요. 장투미즈님이 앞에서 루닛, 뷰노도 소개해 주셨는데 루닛과 뷰노 중에 더 선호하는 종목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저는 루닛이고요. 네. 예, 이 루닛에 대해서는 모멘텀이 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모멘텀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동사의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이슈가 나왔던 게 다국적 AI 솔루션 기업 그 볼파라에 대해서 그 인수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합병 완료까지는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게 지금 그 금액을 어떻게 이제 조달을 해서 진행할 거냐라고 좀 판단을 했을 때는 기존의 루닛이 그 2천억 규모의 유상증자와 무상자 공시에 이제 발표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VC를 설립을 하고 여러 가지가 내용이 나왔는데 그거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은 추가적으로는 국립 AI 그 의료 AI 플랫폼 구축을 뭐 싱가포르와 관련된 내용도 있긴 하지만 지난달에는 그 캔서 X 그러니까는 미국 정부와 관련된 부분들도 모멘텀이 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사우디 비전 2030에 헬스케어
샌드박스에 참여를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모멘텀이 좀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뷰닛도 저는 좋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전환사채나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괜찮은 구간이긴 하지만은 루닛도 좀 신경을 쓰면서 보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결국은 유상증자에 따른 것을 포인트로 봤을 때는 M&A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흐름들을 봤을 때 추가 M&A도 나중에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루닛이 좀 더 앞서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에서는 한 10만 원 좀 초반까지는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뷰너와 루닛 중에 루닛을 조금 더 점수를 더 주겠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자, 이번엔 이소웅 차장님의 다음 종목 볼까요? 이삭 엔지니어링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삭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공정 자동화의 솔루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여러 가지 이제 산업 자동화 솔루션은 모든 산업에 전반적으로 펼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지금 반도체도 그렇고 여러 뭐 이 철강 그리고 건설, 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공정 자동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이 공정 자동화에 대한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공정 효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기업 중심으로 투자가 지금 원활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삭 엔지니어링에 대한 수준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앞서서 계속 말씀드리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업황이 지금 바닥을 짚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반도체, 이 IT 쪽에서의 공정 자동화가 이삭 엔지니어링의 매출에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걸 봤을 때도 저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는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반도체 업황에 대한 회복도 괜찮지만은 이 신규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삭 엔지니어링에 대한 대기업과의 협업에 의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사물인터넷 산업이 지금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은 개화가 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삭 엔지니어링에 대한 그 어떤 수요도는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삭 엔지니어링까지 종목을 소개해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다음 종목입니다. 예, 레이크 머터리얼즈고요. 레이크 머터리얼즈. 네, 유기 금속 그 화합물 전문 업체인데 LED에도 들어가고 디스플레이 그리고 반도체 등의 소재에 사용되는 초고순도 그 유기 금속 화합물 개발을 좀 하고 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업황 악화를 통해서 매출이 굉장히 좀 감소를 하고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높은 태양광이나 석유화학 촉매제 매출이 좀 증가를 했던 것이 그래도 좀 매출에 대한 견인을 한 포인트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네.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업황이 좀 회복이 되는 것을 좀 판단을 했을 때는 내년에 매출도 좀 상당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TMA와 관련된 석유화학 촉매와 관련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신규 공장도 증설할 계획을 밝혀져 있고 심지어는 전구체 사용 중에 그 부분에서도 뭐 삼성전자 양산을 좀 납품 중이다 뭐 얘기가 나와주고 있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전구체의 다른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16,400원 아래 지지 구간으로 좀 두텁게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기업적인 그 악재적인 이슈만 없다 한다면 오히려 지금은 매수 구간 포인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심지어는 매집 주체가 뭐 조정을 받으면서 그렇게 깨진 흔적도 없고요. 기관의 순매세를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은 2만 원까지 바라봐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이크 머터리얼즈는 2만 원 정도까지도 눈높이를 잡으셨네요. 자,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의 다음 종목이 비올 가지고 오셨죠. 유튜브에서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비올은 매도가,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우선은 지금 매수가가 얼마인지 지금 알아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 가격이 비슷하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보유 관점을 계속 꾸준하게 유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피부 의료기기 쪽에서의 산업 자체가 올해 어떤 주가나 그리고 이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경기와 거의 무관하게 우상향한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비올뿐만 아니라 뭐 제이시스 메디칼 그리고 여러 뭐 클래시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많이 더 조정을 받았을 때는
이 매수 관점을 계속 좀 유지해야 되는 게 맞더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뭐 비율 같은 경우에도 이 실펌 맥스나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산업 쪽에 그 새로운 제품 쪽에서의 해외 쪽에서의 레퍼런스가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실적 우상향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피부 의료기기 쪽에서의 산업 자체가 우선 그 소모품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가나 고객사에 대한 진출 부분이 제대로 정착이 된다고 한다면 안정적인 수익을 이 소모품 쪽에서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비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 목표 주가를 12,000원까지 좀 잡고 있죠. 근데 이게 클래시스나 제이스 메디컬의 평균 PER의 20% 할인된 가격에 잡은 게 바로 이제 이 11,000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관점에서 목표 주가는 12,000원을 증권사에 드리더라도 보유 관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올 12,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잡아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중민 소장님 마지막 종목이죠? 예, 남선 알루미늄이고요. 남선 알루미늄. 예, 굉장히 좀 이슈가 될 것 같긴 한데, 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알루미늄 사시 그리고 뭐 자동차용 내장 플라스틱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동사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정치 테마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슈가 될 때마다 좀 상승을 했던 종목이긴 한데요. 이 점을 좀 체크를 했을 때는 저는 그 테마주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하시게 된다면 적은 비중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어떤 정치 테마주인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급은 좀 피하겠습니다만, 신당 창당을 하려는 좀 분이 있다 보니까 파급 효과가 좀 상당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 현재 소속 당원이 굉장히 좀 불만을 제기하고 창당을 좀 저지를 하기 위해서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는 그냥 투자 포인트 관점으로는 적은 비중으로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실무 작업 초기 단계라고 얘기는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신당 창당 시기가 내년 그 초로 좀 언급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창당 된다 하면은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비중으로 좀 접근이 유효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결국은 동사의 경우에는 기술적 관점으로 좀 진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래량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2022년 3월 30일 정도의 거래량이 크게 나와주면서 상승을 한다면은 그땐 차익 실현이라 생각하고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알려주셨고 이성웅 차장. 사장님 종목 바로 갈게요. LS 마린 솔루션 네. 말씀을 드리고 하겠고요.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도 해저 어떤 통신 케이블 그리고 이제 전력 케이블 전문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이 2021년, 2022년의 적자 구조에서 올해 1분기부터 흑자로 좀 바뀌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올해 어떤 지금 예측치만, 4분기 예측치만 본다고 했을 때 영업이익은 130억 이상은 충분히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해적 케이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시장에서 글로벌적인 수요 부분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공과 유지 쪽에서의 이 매출 구조는 긍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해상 풍력에 대한 매출 반영이 내년부터 곧바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2022년에 이 동남아 그 신흥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수주 부분이 내년부터 실적에 대한 부분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는 시기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하지만은 이 케이블이나 여러 가지 원가 구조가 지속적으로 비용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지만 올해 실적을 본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수주와 이런 그 수주와 매출 구조를 봤을 때는 충분히 커버하고 흑자 기조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LS 마린 솔루션 좀 매수 관점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LS 마린 솔루션까지 소개해 주셨어요. 자, 두 분이 종목을 전부 다 알려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그럼 탑픽은 종목명만 딱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반 소장님은요? 네, 마지막 종목인 남선 알미늄입니다. 남선 알미늄이고요. 이성웅 차장님은? LS 마린 솔루션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남선 알미늄과 LS 마린 솔루션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찾아와 주세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